성게. 담송이가 왜 바닷속에 떨어져 있지? 난 담송이가 아니야. 바다에 사는 성게야. 너는 성게였구나. 근데 왜 숨어 있는 거야? 나는 야행성이라 낮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바위 틈이나 구멍 속에 숨어 있어. 나 찾아봐라. 그리고 어두운 밤이 되면 밖으로 나와서 미역이나 톱과 같은 해조류를 먹이로 먹지. 아주 맛있어. 아, 따가워. 왜 이렇게 뾰족뾰족한 거야? 조심해. 성게는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 동그란 몸이 온통 가시로 덮여 있어. 가시에 찔리면 아플 테니 조심하는 게 좋을걸. 몸에 가시밖에 없잖아. 어떻게 먹이를 잡아먹어? 성게는 몸 아래쪽에 입이 있고 몸 위쪽에 항문이 있어. 맛있게 먹고 소화도 시킬 수 있지. 입속에 다섯 개의 이빨도 있어. 이빨로 맛있는 해조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거야. 성게 안을 볼래? 성게 속에는 노랗고 향긋한 성게 알도 들어있어. 성게 알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성게의 생식소야. 넌 어떻게 움직이는 거야? 가시로 통통 튕겨다니는 건가? 아니면 대굴대굴 굴러다니는 건가? 난 가시로 움직여. 성게 가시에는 단단한 근육이 있어서 가고 싶은 곳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어. 가시로 높은 바위에도 잘 올라갈 수 있지. 성게 가시는 부러져도 계속 다시 자라. 신기하지? 성게는 힘이 세고 뾰족한 가시 때문에 낚시로 잡을 수 없어. 해녀들이 직접 바다로 들어서 손으로 따오는 거야. 그러게, 모두 뾰족한 가시가 있네. 성게는 모두 똑같이 생긴 건가?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 바닷속에는 아주 다양한 성게들이 살고 있지. 가시가 짧고 말똥처럼 생긴 성게도 있어. 긴 가시에 독이 있어 찔리면 아주 위험한 성게도 있어. 알록달록 가시의 색도 모두 다르지? 바닷속에서는 신기한 성게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어. 그럼 나도 성게 찾으러 가볼까?